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 2명이 제주에서 발생함에 따라 보건당국이 주의를 부탁했습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후군은 4월에서 11월 사이에 작은 소피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아직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39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수풀에 많이 노출되는 50대 이상 농업, 임업 종사자가 비율이 높습니다.